안녕하세요. 블록도사 쇼피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레고 슈퍼베이들! 레고 슈퍼마리오 되겠습니다. 작년 8월 1일 레고 슈퍼마리오 제품이 전 세계에 동시 출시되었는데요. 엄청난 인기와 사랑을 받은 제품이죠. 그래서 새해가 되자마자 또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이렇게 레고 슈퍼마리오의 두 번째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1년도 신제품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마트에 가면 레고 슈퍼마리오 코너가 텅텅 비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만점이더라고요. 이번 신제품 정말 기대되는데요. 과연 어떤 레고 슈퍼마리오 시리즈가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모든 슈퍼마리오 세트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요 슈퍼마리오 스타터팩 제품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직 이 제품에만 레고 슈퍼마리오가 들어있어요. 다른 모든 제품이 있어도 스타터팩이 없으면 게임을 못한다는 거 꼭 주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약간 붕어빵을 샀는데 팥이 안 들어있는 느낌이랄까? 자, 먼저 71385 너구리 마리오 파워팩입니다. 가격은 14,900원이고요. 파워팩은 레고 슈퍼마리오의 옷을 바꾸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작년에 나왔던 4가지 종류에 이어 2가지 새로운 파워팩이 나왔어요. 가격은 각각 14,900원으로 파워팩 제품 가격은 모두 동일합니다. 저기 이렇게 두 종류의 파워팩이 있습니다. 먼저 너구리 파워팩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레고 너구리 마리오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뛰면은 너구리 옷을 입으면 새로운 회전 공격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요. 아쉽게도 이렇게 꼬리는 프린팅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펭귄을 옷을 입혀보겠습니다. 펭귄 손이 같이 들어있어요. 펭귄 마리오 등장! 아, 손까지 아주 펭귄 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귀여운 마리오가 등장했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미끄럼 타기 묘기를 펼칠 때마다 동전이 우수수수수 떨어진다고 해요. 아, 이게 슬라이딩 한 소리구나.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너구리 마리오를 가지고 다른 세트들을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뻐끔 플라워다! 막 시소에서 중심 잡기 했던 제품 기억나죠? 이번 제품에선 회전판을 돌려서 빨간 코인을 얻거나 이 타원형 판을 뻐끔 플라워 턱 밑에 놓고 반대쪽 판을 내려쳐서 또 다른 빨간 코인을 얻어야 되나봐요. 피스수는 267피스, 가격은 44,900원으로 이전 뻐끔 플라워 파워 슬라이드 확장팩이랑 같은 가격이네요. 오! 가시덜이도 들어있어요. 화가 났는데요? 밟아! 약간 회전컵을 연상케 하는데요. 이렇게 빵 쳐서 뻐끔 플라워가 뒤로 넘어가면은 아래쪽에 숨겨져 있는 아이템을 획득합니다. 시간 내에 레드 코인을 3개를 먹게 되면은 마리오가 코인 샤워를 우수수수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71381 멍멍이 정글 맞대결 확장팩입니다. 이전 제품에는 없던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어요. 이름이 이게 멍멍이? 얘가 멍멍이래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딜 봐서 멍멍이야. 알다가도 모를 슈퍼마리오. 이 제품은 피스수 160피스, 가격은 34,900원인데요 박스를 보아하니 덩쿨벌레와 멍멍이 피규어를 무찔러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멍멍이를 만났습니다. 멍멍이를 가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졌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코인을 먹은 다음에 옆으로 이제 이동합니다. 그리고 덩쿨이 있어요. 이렇게 덩쿨. 근데 덩쿨이 이렇게 연성으로 된 브릭이라서 튀어 튕겨져 나옵니다. 다시 이런 재미가 또 숨겨져 있네요. 자, 다음은 71383 꼬충의 맹동늪 확장팩입니다. 이번에는 이전 제품들보다 더 큼직하네요. 총 3개의 캐릭터가 들어있는데 각각 이름이 꼬충이, 군바, 펄럭펄럭이라고 하네요. 특히 꼬충이 얼굴 닮은 거 보세요. 방귀대장 뿡뿡이를 닮았고요. 신발은 네켤레나 신고 있습니다. 우왕, 이 친구 신발값 정말 많이 나가겠는데요. 그리고 이 펄럭펄럭 보시면은 펄럭펄럭 뒤쪽에 날개도 잘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피스수는 374개, 가격은 59,900원입니다 꼬충이를 흔들어주세요. 아, 이렇게 흔들어요. 흔드는 다음에 잘 흔들면 오, 이렇게 군바가 나오거든요. 군바가 약간 김밥말이 중에 군바를 밟은 다음에 짜자자자장 넘어가서 펄럭펄럭을 넘어뜨려서 등껍질을 밟아줍니다. 막 밟아주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게임 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세트가 될 것 같네요. 이 보라색 바닥이 생겼어요. 이게 독테마의 바닥이라고 하는데요. 이 독테마 마리오가 밟으면은 아, 마리오가 괴로워해요. 아, 괴로워. 중독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일 특이한 기믹으로는 이 꼬충이를 흔들어서 옆에 김밥처럼 말려있는 군바를 펴준 다음 밟아버리네요. 불쌍한 군바. 자, 여러분 드디어 가장 커다란 제품이죠. 바로 71380 어드벤처 메이커 확장팩 조립 키트 되겠습니다.
가격은 89,900원이고요. 박스만 보면 스타터 팩이 좀 약간 커진 느낌인데요. 이번 마리오 신제품 중 제일 크고 구성이 정말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형형색색의 레고 슈퍼마리오 맵 구성품과 레리, 군바, 폭탄병, 그리고 펄럭펄럭까지 총 4개의 캐릭터들이 들어있어요. 커스텀 머신, 커스텀 아이템 브릭, 커스텀 타임 브릭 두 개를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보상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커스텀 브릭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똑같은 종류예요. 색깔만 다르고 이 친구는 시간을 얻을 수 있는 커스텀 브릭입니다. 자, 먼저 시간을 얻을 수 있는 커스텀 브릭을 넣고 마리오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리오를 올려놓고요. 요거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아래 있던 커스텀 브릭이 마리오 아래쪽 바코드 인식 센서에 다가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골라요. 저는 일단 30초로 한번 골라볼게요. 추가 시간 30초를 얻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요 물음표가 써져 있는 브릭을 넣어서 마리오를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 코인 10개, 별, 독버섯도 있는데요. 보라색 버섯 한번 먹어볼까요? 보라색 버섯 먹었는데? 보라색 버섯의 정체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원래 이렇게 초록색 토관이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세트에서부터는 노란색 토관이 추가되었는데요. 노란색 토관을 밟으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밟아보겠습니다. 약간 미국 컨츄리 음악 같은데요? 다시 그러면 초록색 토관을 밟았을 때, 네! 그냥 이렇게 레고 슈퍼마리오 게임 소리가 나요. 그리고 노란색 토관을 밟아볼게요, 다시. 좀 더 새로운, 프레쉬한 느낌이 나네요. 대신 시간은 30초만 주어진다는 거. 그럼 30초 만에 이 게임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오! 자, 여기 이렇게 구름을 타고 이동! 안 돼! 자, 다음번! 저는 1분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용암을 밟지 말고 군발! 밟아, 죽인 다음에! 넘어간 다음에 다음 스테이지, 그리고 좀 이동해서 폭탄! 폭탄병이죠! 폭탄병 친구를 넘어뜨리겠습니다! 레디 안녕! 슈퍼 마리오 8000이! 아, 이런 식으로 게임을 플레이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방금 제가 레리라는 친구를 밟았는데요. 그 전에는 이 쿠파 주니어가 들어있었어요. 둘이 약간 형제 같기도 하고, 레리는 마법사, 쿠파 주니어는 전사 같은 느낌인데요. 등껍질 색깔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닮았는데 약간 귀엽다. 약간 슈퍼마리오 피규어 모으시는 분들이고 꼭 모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네요. 자, 여러분 어떠시나요? 지금까지 레고 슈퍼마리오 2021년 신제품을 살펴봤는데요. 와, 새로운 독테마부터 아기자기한 귀여운 친구들이 추가되는 것까지, 거기다가 제가 제일 신기해했던 요거, 돌려가면서 아이템을 고를 수 있는 요거, 커스텀 머신, 이 커스텀 머신이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레고 슈퍼마리오 2021년에도 함께 해야겠죠? 오늘도 한 사람의 블럭 덕후가 생각나는 성공! 지금까지 블록도사 꾸비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엔조이 더 슈퍼마리오, 레고 슈퍼마리오, 굿바이.